시중에서 먹는 생선가스랑은 완전히 달라요. 차원이 틀리죠. 진짜 다른 차원이에요. 이렇게 부드럽고 네. 입에서 살살 녹는 거는 처음 느껴봐요. 이게 되게 잘 튀겨져가지고 바삭바삭한데 안에 있는 생선살은 입에서 사르르 녹아버려. 와우. 회는 뭐 잘 드실 것 같아요. 이건 뭐 노장 잡으면 해 먹던 네. 거라. 기술자시네, 기술자죠. 이 껍질에서도 네. 하나도 남김없이 그냥 살을 쫙 떼셨어요. 네. 이물질이 안 묻는 게 최고 중요해요. 이야, 이게 한 번에 벗겨내시네. 이거는 회. 네. 회는 네. 고기 한 6시간? 네? 놔둬야 훨씬 맛있어요. 최소한의 그 경직된 근육. 그건 풀려야 천상모 저 저녁에 먹어야 될걸요, 오늘? 아니요. 네? 그냥 먹을래요. 아니, 내가 또 못 기다리겠어. 진정한 네? 맛을 보여주려고. 맛있는 맛이 하나도 안 우러나오고 그냥 미끄덩대기만 해. 예, 그렇대요. 경험자의 말은 무조건 들은 게 좋으니까 조금만 기다려보고요. 자자자, 그 다음에는 튀김. 튀김 포스도 이게 뭐 제대로 하시는 것 같은데, 뭘 하든. 전문가시네요, 전문가. 이거는 통으로 한번 튀겨 먹어봅시다. 쏘가리 생선가스는 그 어디에도 없을 것 같은데. 없죠, 없죠. 와, 이 귀한 걸로 생선가스를 하니까 이게 얼마나 맛있겠어. 진짜 먹고 싶다. 자, 능숙하게 딱 밑간을 하고요. 네. 어떻게 소가리로 생선가스를 할 생각을 하셨어요? 뭐 튀김이 먹고 싶다 그랬는데. 누가요? 와이프가요. 아, 예. 소가리 생선가스로 점수를 따셨군요. 그렇죠, 그렇죠. 어디서도 먹을 수도 없고. 아, 그렇죠. 뭐, 이걸 묶던 네. 그 유명 식당에 가도 소가리. 네. 소가리가 식가로 써 있는데. 생선가스는 이건 뭐 못 먹죠. 네. 보통 소가리 하면 뭐 매운탕이나 회 뭐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그렇죠. 또 색다르게 이제 이제 들어가나요? 이거 뭐 벌써부터 맛있는 소리. 벌써 맛있어. 이거 실패가 없죠 이거는. 튀김 뭐 색깔 봐. 너무 완벽하다. 됐습니다 이제. 그래 볼까요? 와우. 와우.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이야, 딱 진짜 잘 됐다. 네. 요거는 뭐예요? 요게 그 머위꽃인데. 머위꽃. 예, 요것도 튀겨 먹으면 맛있어요. 한번 먹어봅시다. 뒤에 있는 저 두루판 세 개 따가지고 튀겨 볼까요? 그럴까요? 여기도 있는데 이거 그냥. 예. 아이고야, 이렇게 귀한 식재료들 그냥 무심한 듯 툭툭 따서 보태시네요. 쏘가리 생선가스 하나만 봐도 이렇게 진짜 과분할 텐데 향긋한 봄나물까지. 야, 튀김 요리가 금세 한층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자, 또 자연히 손은 좀 투박해 보여도 음식 장식에 진심이라서 야, 이렇게 놓고 보니까 고급 일식집 요리가 부럽지 않습니다. 야, 이게 데코레이션까지 완벽한데요. 이 진달래꽃까지. 맛이 어떨래. 나는 예. 입에 넣어봐야 되니까. 예. 이거는 정말 어떤 맛인지 궁금해요. 그냥 평소에 먹던 그런 생선가스랑은 완전히 다를 것 같은데 과연 이 쏘가리의 맛이 어떨지. 시중에서 먹는 생선가스랑은 완전히 달라요. 차원이 틀리죠. 진짜 다른 차원이에요. 이렇게 부드럽고 입에서 살살 녹는 거는 처음 느껴봐요. 이게 되게 잘 튀겨져가지고 바삭바삭한데 안에 있는 생선살은 입에서 사르르 녹아버려. 아, 너무. 그리고 이 고기 자체가 너무 맛있어요. 이 쏘가리 살. 뭔 내가 해도 맛있다. 회가 생각이 안 난다니까 또 이게. 지금 회 안 먹어도 될 것 같아. 이게 사실 뒷전이었거든요. 근데 이거 맛을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너무 맛있어요. 쏘가리 가스는 이거 난 진짜 행운하다. 그럼요. 여기 와서 이렇게 쏘가리 가스 맛을 보게 되다니. 여기는 치킨을 시켜 먹을 수가 없잖아요. 치킨집이 사장님한테 물어봤어요. 네. 집에 가서 튀겨 먹으면 안 되냐. 튀김 옷이랑 네. 그냥 달라. 한번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온도계까지. 네. 기름 온도가 맞아야 이게 바삭하고 맛있게 튀기더라고. 나 이 쏘가리 가스 맛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진짜. 네. 그렇겠죠. 쏘가리와 튀김의 조합. 말해 뭐 하겠습니까? 이곳이니까 가능한 요리잖아요. 예. 하지만 한때는 벗어나고 싶은 곳이기도 했대요. 어릴 때 열악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립심도 좀 강해져 있었고 뭐든지 이제 혼자 해결을 해야 되니까. 아니, 그러면 어떤 일을 하셨어요? 이제 성인이 돼서는.
처음에는 이제 그 동네 형 선배가 섬유 공장에 있었어요. 옷감을 만드는데 이제 회색, 미색의 옷에 색깔을 입히고 사이즈별로 늘려가지고 딱 가공하는 회사. 내 돈은 내가 내 손으로 돈을 벌어가지고 내가 쓰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이게. 사회생활을 이제 하니까. 뭐 먹고 싶은 거 다 사 먹고 술 사 먹고 가불해 가지고 실제로 월급 날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와, 다 가불해서 이미 다 땡겼어. 그래서 거기서 한 2년 있었나? 근데 실증이 나고 좀 넓은 세상을 봐야겠다 그래 가지고 서울이 궁금한 거야. 그 80만 원 가지고 무작정 서울을 구경 다녔어요. 서울, 인천 뭐. 아, 돈 떨어질 때까지? 수원에서 떨어졌죠. 20원 남아가지고 전봇대에 붙어있는 거 모집 전자회사더라고요. 전화했더니 봉고차를 딱 태우러 와요. 숙식 제공. 거기서 먹고 자고 또. 아, 거기서 또 일하면서 또. 네, 먹고 자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저기 막 살았죠. 뭐. 좁은 산골에서 살았던 한을 풀기라도 하듯 도시를 떠돌며 일하는 게 너무나 설렜다는데요. 그 덕에 택시기사, 가구점, 옷가게 직원 등 가져본 직업만도 10가지가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더 넓은 세상에 대한 갈망은 여전했다는데요. 목표가 원래는 그 저도 세계 여행이었어요. 그 세계에서도 일하면서 여행을 하려고 그런 욕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친구랑 일단 돈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비행기 안 타고 인천에서 배 타고 갔어요. 어디로요? 청도. 아. 청도 가는데 그때 당시에 또 보따리상이 많이 다녔거든요. 배를 타는데 배 타고 있으니까 할머니가 와서 아줌마가 와서 짐 한번 끌어주면 밥 사주고 돈 준대. 해줬더니 오 진짜 몇백 원 줬어요. 그 샤브샤브 싹 사주고 너무 좋았죠. 뭐 돈도 주고. 여행을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 처음 가는 동네라 길을 잊어버릴 일이 없어요. 왜요? 여행인데 뭐 어차피 다 새로운 건데.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편한 거야. 여행을 갔더니 여행 자체가 너무 좋은 거야 이게. 쟤네는 또 어떻게 사나 뭐 그 일반인 사는데 여행 다니면서 다 버스 타고 다 그렇게 걸어 다니고 그랬어요. 버스 타고 티벳까지 갔죠. 티벳? 네. 티벳에서 버스 타고 버스 끊기는 데까지 간 거예요. 티벳에서 네팔 넘어갈 때. 거기까지 갔더니 차가 없는 거예요.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래서 지나가는 차 세워서. 히치하이킹. 네? 아, 그렇게 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티벳을 넘어갔어요. 네, 대단하십니다. 그렇게 꿈꾸던 삶을 살며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에 겨웠다는 자연인. 현지인들과 어울리면서 인생과 여행을 구별할 수 없을 만큼 아주 특별한 시간들을 보냈다는데요. 그러던 중에 더 이상 그 여행을 이어갈 수 없는 상황을 맞게 됐습니다. 들어올 생각 없었어요. 워낙 그 재밌게 살고 있었으니까. 근데 형이 원래 어르신들 모시고 계셨거든요. 여기서? 근데 그 음식 장사도 하고. 근데 아기가 태어났는데 겨울에 감기가 걸린 거예요. 감기 걸려가지고 이제 병원 가야 된다고 나갔죠. 감기 나가지고 들어올 때 배 타고 들어오니까 또 걸린 거야. 어쨌든 그때도 다시 들어왔어. 근데 또 걸렸어. 근데 나가면서 하는 얘기가 겨울에 있어라. 나 잠깐 나가가지고 봄 되면 들어올게. 그때 형이 나가버린 거지. 아, 안 들어오셨군요.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내가 지켜야죠. 어르신들 모시고 있어야 되니까. 엄마 아버지 함께 됐는데 좋더라고. 내 자의는 아니었지만 살아보니까 살다 보니까 여기가 좋아진 거죠. 더 새로운 게 내가 모르던 게 너무 많아요 이 자연에. 그러니까 뭘 하나 심어도 그 새싹이 튀어서 커가는 그 재미, 변화하는 거. 늘 더 넓고 새로운 세상을 찾아 헤맸지만 결국 그를 충만하게 채워준 건 바로 이곳이란 걸 알게 됐다는 자연인. 그렇게 세계여행을 꿈꿨던 그는 이 호수를 품에 안고 사는 인생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벌 보러 가시나요? 벌을
작년에 꿀뜬 거를 뒤집어 놓으면 잘 내려온다 그래서 한번 해보려고. 아유, 곳곳에 벌통이 네. 있더라고요. 한번. 아니 근데 어떻게 알았냐면 우리 스텝들. 우리 스텝들이 지금 만반의 준비를 한 거 보고. 이 사람들은 지금 뭐 하는 사람들이야. 아니, 아, 이거 입고 한번 아, 예, 예. 좀 도와줘 볼래요? 아, 근데 왜 이렇게 웃기지? 다 같이 지구를 지켜야 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예요. 우리 다 같이. 예, 뭐 지구를 지키는 일만큼이나 자연인에겐 이 벌들을 지켜내는 게 중요하죠. 벌이 들었네요. 벌 있는 애들, 예, 잘 사는 애들이지. 제가 뭐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아, 요거를 예. 벌통 밑에 한번만 받쳐주면 돼요. 올라와서. 개를 여기다 한번 받쳐줘요. 올라와요? 아래다? 네. 오, 벌 나온다. 자, 벌통을 뒤집기 전에 아래쪽에 새롭게 뚜껑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예, 벌들이 놀라서 나가기 전에 신속하게 크기에 딱 맞게 뚜껑을 만들어두고요. 자, 다음으로 원래 있던 뚜껁을 열어야 하는데 벌 조심하세요. 벌 나올 거예요. 오, 온다. 나한테 막. 벌 많이 나와. 조심해야 돼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안 싸요. 안에 한번 볼까요? 와. 비어 있어서. 아, 그걸 이렇게 뒤집어 놓는 거예요? 응. 위쪽이 비었으니까 뒤집어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집을 지을 수 있게. 오케이, 맞습니다. 아, 그건 왜 받쳐 놓는 거예요? 들어가라고 벌이? 응. 자, 벌이 들어갈 작은 틈을 만들어 두고. 아, 딱 뒤집으면은 요 아래쪽, 야, 벌집을 꽤 촘촘히 지었었네요. 그래도 벌이 많이 들었네요. 이제 얘네가 지금부터 식구를 늘리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얘네가 1년에 새끼를 3번, 최소 3번 나가. 나가기 전에 이미 집을 보고 나가요. 자기가 어디가 살지. 그래서 얘네를 벌을 늘리기가 쉽지가 않아. 아, 그러니까 분봉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분봉. 양벌하고 토벙하고 차이는 네. 서양에서 온 벌이에요. 말 그대로 네. 따뜻한 나라에서 와가지고 저장 습성이 없어. 겨울이 없기 때문에 꿀이 가득 차면 걔네는 다시 먹어요. 얘네는 겨울을 나야 되기 때문에 항시 저장하는 습성이 있어요. 토종벌이네요. 그래서 딱 한 번만 떠도 저장이 되는 거예요. 얘네는 안 가져가. 예, 어려서부터 산골에 살아서 그런지 벌 키우는 것도 아주 전문가 수준인데요. 많은 양은 아니지만은 양질의 꿀을 위해서는 늘 정성이 필요하죠. 이제 집 짓기 시작하나 봐요. 호숫가 풍경, 마음껏 눈에 딱 담았으니까 이곳에 산은 또 어떤 비경을 숨기고 있을지 예, 한번 가보죠. 야, 여기 길 정말 예쁘다. 아, 야, 그죠. 이게 여기가 또 시원해. 예. 가을엔 또 여기가 자식도 많이 떨어져요. 아, 이게 다 잣나무구나. 야, 그렇게 울창한 숲 사이로 봄 햇살을 맞으면서 조금만 딱 걷다 보면은 자연인이 찾는 장소에 도착을 합니다. 산이 안 올라왔다. 아, 여기가 산밭이에요? 응. 보이면 캐먹는데 안 보이면 꽝인데. 뭐야? 예. 꼬꾸라지네. 뭔가 특별해 보이는데? 아직 이파리가 안 펴서 잘 모르시는구나. 고패삼이라고 꼬부라져서 올라오는 삼이에요. 삼? 응. 아까 운 좋으면 먹는다 그랬는데. 이야. 삼을... 아, 근데 여기다 이거 네. 심어 놓으신 거예요? 예. 네. 딸랑 하나 올라왔네. 그러니까요. 한번 캐볼까요? 이왕이면. 예. 네. 그래도 많이 캐본 솜씨인데. 하나 더 있다, 여기. 올라오고 있는 거 하나 발견. 걔가 더 작은 거 같긴 한데 우리 가위바위보해서. 예, 그럴까요? 선택하기로. 야, 그래도 하나 더 있어서 다행이네요. 조심해서 두 개 다 잘 캐봐요. 떠버려요 이제. 이야, 제대로인데. 에. 나 왜 이렇게 잘 캐? 그니까. 자. 다 살렸어. 다 살렸어. 응. 얘들. 뭐. 자기가 캔 게 자기가 먹는 게 아니라 네. 가위바위보 해. 가위바위보요? 알겠습니다. 아, 요거는 조금 작다. 에헤이. 이거 확실히 해야 돼. 그래도 네. 아주 작진 않아. 그죠? 얘도 실해. 네, 얘도 실해요. 싹으로 올라가지가 않아서 여기 다 영양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자연의 신비입니다, 이게. 남자, 예. 남자인데 주먹이지. 아~ 자, 가위바위보! 둘 다 남자 아니야. 아, 참나. 어쩔 수 없이 내가 큰 거 먹을게요. 예. 어, 자연인. 이거 좀 진심으로 너무 좋아하시는데요? 뭐 승희 씨 아쉽지만 뭐 그래도 3이니까 3은 뭐 작고 크고 상관없잖아요. 예. 아 그렇게 시는 거예요? 뭐 칵테일이에요? 뼈이 씻으시네요. 아니 좀 이러면 잘 씻어지지 않아요? 아니 근데 이것도 꽤 거, 괜찮아. 더 좋은 것 같아. 생긴 거는 그게 더 잘생겼어요. 찹쌀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오래 씹어야 된다. 금방 삼키지 말고 입안에서 없어질 때까지. 맛있나요? 맛있다. 어쨌든 감기가 필요해요. 먹으면. 근데 형님은 진짜 진짜 좋으실 것 같아요. 저 밑에 들어가면 강에 물고, 좋은 물고기 많지. 산에 오면 또 이렇게 좋은 것들 많지. 어 그러니까 이게 진짜 그 자연이 주는 선물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본 것만 해도 몇 가지입니까? 그렇게 자연에게 거저 받았으니까 뭐 또 그냥 갈 순 없죠. 가끔 이렇게 올 때마다 산삼씨를 뿌려두시는데 시간이 잘 키워내도록 이렇게 딱 덮어주고요. 이번 또 어디 가시는 거예요? 아 여기가 고사리밭인데. 아 여기에요? 네. 심은 게 아니라서 깨끗하진 않은데 다 고사리 싹이 있던 자고. 아 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햇볕을 잘 받아야 얘네가 잘 커요. 원래 겨울에 깎았어야 되는데 좀 게을러서 지금. 맛있는 고사리를 드시기 위해서? 이 많은 거 하루에 다 깎지는 않습니다. 아... 근데 깎다가 이거 기계 놓고 네. 내일 또 심심하면 와서 또 깎고. 다 해야 될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네. 그렇게 하면 팔아야 돼요. 그 심리가 열심히 한 만큼의 뭔가를 보상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게 있어서 나도 그렇더라고. 그래서 조금만 하면 팔 수가 없어. 나만 먹으면 되니까. 그렇죠. 아, 참 느긋한 철학이 멋있네요. 자연이 허락한 만큼 또 시간을 드린 만큼만 가져가는 것. 예, 그 소박한 마음에 승윤 씨도 손을 보태봅니다. 야 근데 이걸 이제 봤네. 아 풍경. 아... 여기도 풍경이 예술이죠. 이 이게... 고사리가 잘 자랄 수밖에 없겠네. 그래서 이런 풍경에서 자라면 와이프랑 고사리 거꾸로 왔다가 꼬치향만 쌓아요. 고추장 밥에다. 아 그럼 이런 숲속에 치나물 있어. 오 그거랑 밥 싸 먹으면 기가 막히게 또. 아 근데 이 풍경을 바라보면서 네. 뭔가를 먹을 수 있다는 거는 축복이죠. 축복. 일하다도 보고 먹다가도 보고. 네 좋죠. 일터라기보다는 오히려 뭐 소풍 장소였네요. 늘 그렇듯 값없이 주는 자연의 넉넉한 품을 정말 오늘도 한껏 이렇게 느껴봅니다.